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탭 마이 뮤지엄. 저번에 돈이 없어서 이거 캐다 말았죠? 공룡 이름도 뭔지 아직 알수 없고, 요번에 돈도 왕창 벌어놨고, 레벨도 가득 찍어서 다 황금 국갱이 황금삽 찍어놨으니까 17, 14, 14, 8, 7뭐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스토어에 가끔 요게 바뀌는데 계속 시간 지나면은 제가 우연치 않게 샀던 삽이 가장 쓸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되게 모양이 좀 이상해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요거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몇 프로 캤죠? 10%. 자, 저번에 작전을 다 해놨죠. 구석을 세 번씩 캐준다. 이거 벌써 찾아버렸네. 되게 빠르게 캘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캐면은 모양이 딱. 이거 한번더 해야 되는구나. 모양이 가운데 딱 남으니까 요걸 캐야 되는데 다 찾아버렸네. 커다란 공룡뼈가 왜 이렇게 조그맣냐. 꼬리뼈를 두루룩 하고 찾아야 되는구나. 하여튼 꼬리가 긴 공룡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길어서 슬픈 짐승. 속도를 좀 내볼까요? 일단 여기 뭐 있는 거 확인됐죠? 바로 옆에 뭐가 또 있네? 아, 삽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편해. 물론 횟수가 남아 돌때 얘기긴 하는데, 레벨업하면 횟수는 남아 도니까. 남아 도는 건 아닌가? 자, 뭐가 발견됐나요? 저기 뭐가 발견됐네. 그러면 찾아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나요? 잠깐. 아, 여기 있구나. 용광이 안 보여서 살짝 놀랐지만, 일단 20번 정도 남기고, 전체를 거의 다팔수 있는 거죠, 지금. 한 방에 3만원인데 설마 못 캐겠어? 원, 투, 쓰리. 쓰리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어이구야. 커다란 걸한 방에 찾아버렸고, 어디 봅시다. 뼈다구가 보이는지. 여기 보이네. 그냥 삽으로 캐. 빠르죠, 아주? 이게 바로 숙련된 고고학자는 아니고 거의 그냥 노가다 십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충파. 이거 고고학자라고 볼수 있나? 진짜 대충파는데? 여기 하나 있고. 두개다 찾았다. 한세 개씩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이템이라.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 주는 거 말고는 따로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광고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없는 것 같아. 캐시템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것까지 뭐꼭 바랄 필요 있나요? 하나도 안 보이네. 하나도 안 보이는 와중에 하나 찾았고, 여긴가? 매의 눈으로 봐야죠. 역시 한조가 돼야 돼. 그건 용의 눈이었나? 어쨌든, 잘 보면 되지. 1, 2, 3, 1, 2, 3. 아주 공식대로 캐니까 제대로 노가다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리드미컬하고. 뭐 하나 찾았었어? 나는 두개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저긴 괜히 캤네. 꼬리만 죽어라 하고 캐네요. 꼬리곰탕 끓여 먹을 일 있나? 자, 어딥니까? 가운데 하나 있네요. 아닌가? 가운데 두 개가 있나? 아직도 꼬리야? 이제 꼬리 다 찾았다. 이제 머리 쪽으로 좀 가보자, 우리. 아, 너무 편한 거. 일단 하나 찾았고. 하나 찾았으면 끝났네. 아이고, 이걸 언제 캐? 죽어라고 삽으로 캐. 곡괭이로 바꾸기가 귀찮아서.
뭐 똑같은 거또 올라간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겹쳤는데? 수상한데? 버그 아닙니까? 망했다, 저기 뭔가. 뭔가 클릭 미스가 났어요. 지저분해졌어. 심혈을 다해봅시다, 이번엔. 심혈을 다하고 자시고 가네, 뭐. 별거 없구만. 땅팔때 애드라고 뭔가 파지더라고요. 확인을 했어. 이제 광고인지 알아버렸어, 미리미리. 곡괭이로 나중에 세 번씩 막 습관적으로 클릭을 하게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 없어, 없어. 진짜 없네? 여기 있다. 아, 가운데를 안 파고 구석을 파고 싶었는데 식스센스가 작동을 하는 건가? 또 꼬리야? 꼬리 다 캐지 않았니? 이거 티라노인가? 초식 공룡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초식 공룡 사이즈는 더 커야 돼. 그리고 꼬리 모양이 떠 있는 게 공중에 떠 있죠. 육식 공룡들이. 초식 공룡들은 땅에 박혀. 여기 다 있네. 열심히 캐봐. 여기 다 있어. 뼈 모양하고 이것도 아까 캐던 모양인데?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이거 잘 봅시다. 어디로 가나? 왜 똑같은 뼈가 두개 들어가지? 이중 구조인가? 그럴 리 없는데? 약간 뭔가 잘못 구현이 된것 같아요, 저 부분은. 정확하게 사사분면. 조금 더 확장공사를 하면 또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공사부터 다 해놓고 업그레이드 끝까지 한 다음에 캐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얼마나 확장되나 보려고 확장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그냥 우연치 않게 정답인 것 같아. 여기다. 가운데 부분은 의외로 없네요. 랜덤이면, 완전 랜덤이면 중앙 쪽에 나올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확률적으로. 완전 랜덤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작업이 들어가 있어. 여기 있는데 내가 왜딴데또 파고 있지? 돈만 꺼내주고 저 파란 보석은 안 꺼내주네? 사실 뭐 필요하진 않은데. 그럼 남은 횟수만큼 다 파는 게 이득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발이다, 이건. 근데 그냥 가죠 뭐. 보석 있어서 뭐. 삽 사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싼게 2-3만큼 좋을 리가 없어. 기본 곡괭이도 충분히 괜찮고요. 여기네. 거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딴데캘 수도 없잖아. 그냥 운에 맡깁시다. 파란 보석 캐겠다고 삽질하지 말고.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어우, 발굴하는데 벌써 20만 원 썼어. 갈비뼈도 엄청 많은가 봐요. 옛날에 어릴 때 누구나 다 공룡 덕후가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옛날 동심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뼈가 겹쳐가지고 들어가는 건좀 그런 거는 신경 써줘야지. 그런 데서 빈정 상한다고. 혹시 그 뼈가 실제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똑같은 곳에 똑같이 겹쳤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여기네. 야, 만렙 찍었는데도 뭐 그렇게 여유가 넘치진 않는군요. 제가 파는 방식이 좀 무식하긴 하지만. 야, 진짜 많긴 하다, 뼈가. 한탐 한탐 팔려면은 진짜 오래 걸리긴 하겠다. 그쵸? 근데 뼈가 이제 상자에 안 들어가는데요. 상자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 안 될까요? 크기라도? 아, 광고 컷 해줘야죠. 제 기분상으로는 90% 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은근 파란 것들 조금씩 해줘. 파란 돌, 파란 보석인가 하여튼. 48% 아직 반도 못 했어. 야, 그럼 머리뼈는 얼마나 한 거야 지금? 상자에 절대 안 들어가겠는데? 가운데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무네요. 다 구석에 있어 웬만한 건. 뼈 모양이 비슷비슷한데 이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비슷하게 생겼으면 재활용할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탓하면 안 되죠. 조립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모양이 갖춰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깄네. 자, 목뼈 두 개요. 이제 딱 좀 보니까 뭐가 목뼈인지 뭐가 꼬리뼈인지 알겠네. 이런 게 인포테인먼트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공룡 목뼈는 저렇게 생겼다.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위에 무슨 파이프 오르간처럼 주둥이가 달려있다는 걸 게임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냥 팔까? 아이고야 거창 안 파지는구만. 저건 갈비뼈고 저것도 갈비뼈. 저 좀 뒷부분에 있는 거 이런 거 3D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막 게임성으로는 뭐 똑같겠지만 좀 돌려보고 관찰도 해보고 그럼 좋잖아. 자, 박물관에 뼈도 보러 가는데 일부러. 여기 있는 거 보긴 봤는데 왜 딴 데를 캐고 있죠? 공식대로 버릇이지 뭐. 이미 패턴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뼈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파러 가는 거죠. 이번엔 가운데인가? 와, 가운데는 진짜 없구나. 확률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게 가운데는 없네. 이거 똑같은데 또 들어갔는데 세 번째인데 벌써? 약간 사기가 있다 이건. 실망이야.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똑같은 뼈가 여러 번 발굴되는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공룡 한 마리 죽은 거 온전히 발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룡 여러 마리 합쳐서 한 마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해줄 수도 있나? 어거진가?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되게 나쁘겠다. 사람 뼈 발굴해서 두 명 합쳐가지고 한 사람 뼈로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공룡한테도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여기 있는데 나 뭐하니? 덕분에 보석은 하나 깼죠. 이 정도면 거의 한 80% 아니야? 왜 62%밖에 안 돼? 저기 있으시고요. 여기 있으시고요. 아, 3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기템인데, 사기템? 여기 다른 거 파는 거 봤는데 되게 모양이 랜덤이고 집중적으로 한 군데 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대세였는데. 야, 이거 사기템이에요, 사기템. 삽을 사세요. 고를 수가 있다면 말이죠. 야, 오랜만에 가운데서 하나 나왔다.
64%? 사기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똑같은 걸 나중에 엄청나게 캐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쇄골뼈라고 그래야 되나? 쇄골이 아니죠. 거기가 무슨 뼈야? 뭐 하여튼 엉덩이뼈? 똑같은 거 계속 들어가는 약간 그 느낌 그대로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곡괭이 웬만하면 곡괭이 쓸 일이 없다. 광고가 몇 번에 한 번 나오는 거지? 패턴을 모르겠네. 아니, 편집할 때 되게 귀찮거든요? 광고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클릭 미스 나서 모양 이상해졌고. 여기 조금 남았고. 그래도 뭐 서른 몇 번이나 남아있는데 뭐 충분하죠. 지금 3층까지 와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업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그 층에 있는 거 다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캘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삽이 사기라서 그런가? 그거 잘 모르겠네. 이 뼈는 뭐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걸 궁금하게 만드는 게 게임의 위력이자 앞다리였구나. 다리, 이게 다리가 큰 거 보니까 티라노나 뭐 이런 건 아니네. 그냥 초식공룡 맞네. 근데 꼬리가 왜 들려있지? 무거워서 꼬리를 못 들 텐데 그냥 전시용으로 멋지게 드러났나 봐요. 저기 바닥에 닿아 있는 건가? 하나 캐셨고, 두 개 캐셨고. 앞다리, 목뼈. 아, 제대로 알고 있죠? 앞다리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네, 다람쥐처럼. 아, 다리 아랫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구나. 얼마나 좋아. 응? 흥미를 유발해서 저절로 공부도 하게 만들고. 물론, 인생에 시잘때기가 없는 정보죠. 자기가 고고학자 할 거 아니면은, 공룡뼈 구조는 알아서 뭐해. 하지만 시잘때기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되게 인생에 쓸모 있는 정보들은 재미가 없어. 저 길다란 건? 갈비뼈 아니죠? 어깨뼈인가 보다, 어깨뼈. 사사분면을 다 팠는데 기별이 없다고? 앞발인가? 야, 이거 오랜만에 제대로 좀 파봐야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 여기 뭐, 아, 뒷발이었구나. 깜짝이야. 가슴에 뭐 이상한 뼈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역시 게임의 재미라는 건 정말 미묘한 거예요. 약간의 신경 쓴 퀄리티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재밌게 느껴지는 거니까. 왜 없니? 아니, 이걸 왜 안 팠죠? 잠깐만요. 아, 여기였어? 역시 가운데는 거의 없어. 이건 무슨 뼈라고 그래야 되나? 가슴뼈? 갈비뼈는 뒤에 따로 있는데? 아, 여기 다 있네? 이러면 쓰나? 슬슬. 앞에도 목이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가 그건가? 나머지? 꼬리만큼 길 거 아니에요? 와, 발굴 비용이 6,70만 원이야. 이거 본전 뽑으려면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이걸로 전시에서 본전 뽑으려면은. 아, 고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큰 건 캐면 안 돼. 여기서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게 반영됐을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오, 이건 뭐야? 머리인가? 아니, 그냥 두 개가 겹쳐서 이상하게 보인 거구나. 뭐지? 까만 목뼈 앞부분 같고. 아, 이게 거의 목뼈 이렇게. 그렇군요. 예상대로 한참 캐야 되는군요.
3D가 아니기 때문에 2D로 돼 있어가지고 차지하는 공간이랑 실제 뼈가 몇개 들어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이제 저건 등뼈였죠? 모양이 다르네. 목뼈랑 목뼈는 옆에 아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무슨 사마귀 앞발처럼 나와 있네. 그런 재미인 거죠. 아, 이거 하다 보면 공룡 전문가 되겠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100%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증은 거쳤겠지. 다 구라는 아닐 거 아니야. 신경 쓴것 같은 느낌이 있어. 뼈 모양이 디테일이 있잖아요. 아, 이 광고. 광툭 튀죠? 광고만 툭 튀어나오는 거 없어도 진짜 갓게임인데. 물어보란 말이지. 그래야지 내가 편집하기가 편하니까. 어디 있나? 오랜만에 위쪽에서 하나 발견? 꼬리뼈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긴 목뼈는 목이 아무리 길어도 7개 아닌가? 그럼 포유류만 그런 건가? 기린 목뼈 개수랑 사람 목뼈 개수랑 똑같죠? 머리다. 누가 봐도 머리야. 아니네. 누가 봐도 머린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목표였구나. 이 각도에 따라. 아, 근데 머리가 더 작겠구나. 티라노 같은 것만 머리가 크죠. 이런 초식 공룡들은 머리가 목표 사이즈랑 비슷하죠. 머리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 무식의 발로다. 무식이 구현됐다. 이렇게 할 수, 알아볼 수 있겠죠. 뼈가 요만하니까 요만했겠네. 왕대가리는 발굴 못하는 걸로. 와, 캐는데 100만 원 넘게 든다. 하루 종일 방치해가지고 하나 캐겠네. 대박이군요. 나는 이걸로 다 캐고 말겠어. 와, 6개 남았어. 대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 예. 7개는 아닌 걸로. 하여튼 꼬리뼈보다 훨씬 조금인 건 확실하죠. 꼬리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목은 딱딱하게 움직이고 목 디스크 좋고요. 아까 캘려다가 좀 힘든 경우가 있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캐보죠. 뭐야, 다캔 거야? 언제 캤어? 이제 2개 남은 거 아닌가? 아, 위턱 아래턱 있으니까 4개 정도 남았겠나? 목뼈 하나 정도 더에다가 마지막이니까 왠지 신중을 기하고 싶은. 아이고, 저기 있네. 신중을 기하긴 뭘 기해. 나머지 2개가 윗머리 아랫머리인가 보다. 딱이죠? 하나 2%씩이었어. 와, 50개를 캤단 얘기네. 자, 신중하게 캐볼까요? 신중하게는 무슨 신중하게 공식이 있는데, 캐는. 가운데 하나. 어이구야, 머리 같이 생겼네, 누가 봐도. 턱은? 턱이 아니라 목뼈였어? 머리뼈 하나야? 이상하잖아. 아, 하나 1%였어? 턱뼈를 따로 구하러 가야 되는군요. 야, 장관이긴 하다. 뭔가 캐는 보람이 있는데? 이게 왜 보람이 있지? 뭐지, 이게? 뿔 같은 게 있네요. 저게 뭘까? 아, 이게 아래 턱인데, 요렇게 각도상.
이거는 이야 대박이군요. 용가 과목 브라키오사우루스. 여기 머리에서 물삐 하고 뿜어내는 애죠? 아닌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벌써 사람들 구경 온거 보소. 사람 정보가 빨라. 605는 뭐야?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응? 야, 이거는 좀 신경 써주자.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구경하신대, 사람들. 요거를 조명을 좀 바꿔줘야겠죠? 분홍색? 파란색? 마음에 드는 조명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냥.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나머지 돈은 확장 공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이, 뿌듯했다. 100만 원 넘게 들어. 저거 하나 다 캐는데. 그리고 0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 대박이었다. 커다란 거 없나? 커다란 거? 사실 작은 거 캐는 게 개수 채우긴 도감 채우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중 사이즈죠? 중 사이즈도 이렇게 작아 보이냐? 이게 절반만 한 것도 있을 법한데 그럼? 티라노 같은 거 있어야지. 티렉스. 티렉스는 조그맣죠? 여기는 완료. 옆에 또 뚫어주, 어? 뭐, 안 끝났어? 응, 안 끝났네. 위에 또 있네. 아, 이 정도 사이즈면 티라노 사이즈 딱이죠? 내일은 요걸 캐야겠다. 일단 오늘은 하나 열심히 캤으니까. 일단 다 확장을 해놓고, 확장을 해놓으면 또 업그레이드 찬스가 열리기 때문에 훨씬 쉽게 캘수 있을 거예요. 세번 캐던 거두번 캔다고 뭐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진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비슷하잖아. 클릭 한번 줄어드는 것뿐이지. 난이도가 변경될 일은 없겠네. 아, 진짜 삽을 산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딴거 샀으면 어쩔 뻔했어. 되게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위아래로 일렬로 캐는 것도 있고, 뉴 떴네. 이렇게 한 점만 미친 듯이 파는 것도 있고. 아, 뉴가 이거, 이 뉴구나. 청소기 사실은 필요 없는데. 청소기 엄청 비싸네. 일단 확장을 계속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는 청소기가 아니야. 청소기 필요 없고요. 캐고 요거 단장하고 막 이러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싹 넣고 다 창고에 넣고 테마별로 잘 맞추는 거지. 야, 이걸 못 산다고? 요거 사면은 다음 층 열리면서 레벨업이 열릴 것 같은데. 야, 광고 봐. 자, 손님들 빨리빨리 돈 주고 가세요. 잠깐, 1층부터 쭉 오나? 아, 1층부터 쭉 오네.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들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게다가 여기는 볼만한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박물관 상태가 이상하죠? 개장은 했는데, 2층은 비어있고, 3층에 있고, 2층으로 왔다가 바로 3층으로 올라가네. 야, 디테일을 보소. 안내문이 붙어 있나? 어떻게 알았지? 2층은 텅 비어 있다는 걸? 이게, 이거 보러 오는 거죠, 사람들. 아, 16만 원이 필요한데 광고 한 번으로 택도 없네? 이제 내가 너무 커버렸어. 그 정도 광고로는. 아니면 로봇가 수금이 좀 느린 건가? 아, 이게. 다음 확장하고 레벨업 하는 것까지만 볼게요. 여기다 손님 좀더 받자. 암모나이트 2개 캐자.
이거는 진짜 금방 캘 거예요. 왜냐면은 삽이 미쳤으니까. 보셨나요? 2초 만에 다 캐는 거? 1,000원이니까 이건 돈, 무조건 돈 벌겠지? 못벌 수가 있나? 이게 삽이 보석 캐기도 좋다. 보석 캐기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그런데 삽 말고 다른 뭐가 필요할까?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근데 6개인데 분명히 다캔거 같은데 왜 칸이 비어 있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창고에 넣었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뭐지? 아, 언젠가 하나만 캤나 보구나. 자, 16만원 됐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2층 가야지. 요거 업그레이드죠. 아, 이거 요거 레벨업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리네. 저런 잡뼈? 하여튼 그런 것들 빨리 캐놔야겠다. 그래야지 돈이 좀 빨리 벌리지. 아, 근데 어차피 하루 방치 개념이라 돈이 빨리 벌려봤자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아, 위층까지 올라가야지 열리나 보네. 위층 얼만데? 얼마문데? 아, 넥스트 업데이트야? 아직 업데이트가 다안된 거였네. 그렇군요. 아, 게임을 거의 끝을 봤습니다. 60몇개 도감은 지금 다 찾을 수 있는 건가 의문이긴 한데. 게임을 거의 끝을 봐버렸네. 아, 그럼 내일 한번 돈 왕창 모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저 커다란 거 하나가 메인 메뉴 마지막 하나였구나. 이게 보스 몹이었구나. 보스부터 잡아버렸네. 어쨌든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